네,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플로어 고리하키 리드업 게임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플로어 고리하키는 하키형 게임입니다. 참여자들이 이 게임을 바로 참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기본 기능과 전략을 익히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은 플로어 고리하키의 리드업 게임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. 하나는 플레이스틱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좀비 술래잡기이고 다른 하나는 플레이스틱으로 고리를 이동시키는 경험을 해보는 가랑이 사이 고리 넣기입니다. 준비물은 참여자 수만큼의 플레이스틱과 모둠 수만큼의 고리가 필요합니다. 경기장은 체육관 전체를 사용합니다. 그러면 리드업 게임 첫 번째 활동으로 좀비 술래잡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활동은 플레이스틱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며 준비 운동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게임이 시작하면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모체 좀비, 즉 최초 순례자는 도망다니는 사람을 플레이스틱으로 태그합니다. 자, 좀비 이제 5번. 모체 좀비에게 태그당한 도망자는 신체 활동 과제를 수행한 후 플레이스틱을 하나 들고 좀비가 되어 자,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태그합니다. 자, 좀비 5번 가져가세요. 자, 준비된 사람들 가져가세요. 모두가 좀비가 되면 마지막에 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칭찬하며 마무리합니다. 다음은 두 번째 리더 게임입니다. 가랑이 사이 고리 넣기는 플레이스틱으로 고리를 이동시키는 첫 경험을 가볍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6명에서 8명이 한 모둠을 구성하고 원을 만들어 섭니다. 이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섭니다. 고리 가운데를 플라스틱을 넣고 휘둘러 고리를 다른 친구 가랑이 사이에 꼬린시킵니다. 이때 다른 참여자들은 플라스틱으로 내 가랑이에 오는 고리를 막습니다.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며 플라스틱으로 고리를 이동시키는 연습을 합니다. 막았어. 이 활동의 변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다리 사이로 공이 들어간 사람에게 신체 활동 과제로 점핑잭이나 개구리 점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바로 옆에 사람에게 넣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인다면 바로 옆에 사람에게 고리를 보내는 것은 금지하고 그 외의 참여자들에게 고리를 보내는 것으로 규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. 네,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플로어 고리하키 리드업 게임 두 가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. 플로어 고리하키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리드업 게임을 한 다음 기본 기능을 익히고 나서 해보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체육 수업 되세요.